안녕하세요. 오전 7시 날씨 예보 예보분석관 김영현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에 비가 내리고 있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밤사이 열대야가 발생한 지역이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로 오늘 오후 전라 내륙에는 소나기도 내리겠는데요. 오늘 날씨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는 태풍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시면 동해상에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서쪽에서는 저기압이 다하고 있으며, 남쪽에서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는 공기가 쳐져 폭이 좁고 긴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대는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겠지만, 고도 5km 이상 상층에서 동해상 고기압으로 상층의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 고기압 세력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비구름대는 고기압에 맞춰 동진하지 못하고 북동진하겠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강수대가 북한으로 이동하여 우리나라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서해 오도에만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고기압을 따라 남쪽에서 유입되는 따뜻한 공기로 인해 오늘도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특히 유입되는 공기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체감온도는 더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무덥겠으니 온열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높은 기온으로 인한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 내륙에는 오늘 오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태풍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일본 오키나와 부순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동풍과 지형 효과가 더해져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따뜻하고 수분한 공기의 유입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북쪽의 공기와 만나 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구름대의 발달로 비는 더 강해지겠고 강수 영역이 넓어져 오늘 밤에는 전라도와 경남 남해안까지 영향을 주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누적 양수량은 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경남, 제주도에 100에서 300mm, 강원 동해안과 경상 동해안, 제주도 산지에는 최대 400mm 이상 내리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충북 경북에는 100에서 200mm, 그 밖의 지역은 50에서 150mm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제주도와 경상도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30에서 5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한 파도도 매우 높아지겠는데요. 내일부터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고 거기에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폭풍 해일로 인한 해안 지역에 매우 높은 파도가 쳐 방파제나 해안도로로 범람할 수 있으니 침수 피해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태풍의 강도와 이동 속도, 경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기상 정보에 주의하셔서 태풍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날씨 예보였습니다.